The moment when a man's head drops off. 머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죠. 요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은 is seldom or never. I'm inclined to think. 이런 생각이 드는데. Be incline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인데요. 그걸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recisely the most agreeable of his life. 자기 삶에서 딱히 가장 유쾌한 순간.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seldom or never. 라고 한 겁니다. 딱히 삶에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seldom, 거의 아니거나 never,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Nevertheless, 하지만 like the greater part of our misfortunes. 그러나 the greater part of 하면은 뭐뭐의 대부분이란 말이고요. 우리 불운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운들처럼 even so serious a contingency. 그렇게나 심각한 사태조차도 contingency는 앞에서도 나왔죠. 만일의 사태입니다. 그렇게나 심각한 사태조차도 brings its remedy and consolation with it. 그것과 함께 그 치료책과 consolation 위안을 가져온다. If the sufferer will but make the best other than the worst of accident that has befallen him. Has befallen him은 묶어서요. 그에게 닥친 사건이죠. 그에게 닥친 사고에 그 다음에는 make the best of 하고 make the worst of인데요. make the best of는 뭐를 최대한 이용하다, 어떻게든 극복하다는 말이고요. make the worst of 하면 뭘 비관하다, 나쁜 면을 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사고의 나쁜 면을 보기보다는 make the best of 어떻게든 극복한다면, 극복하기만 한다면 고통받는 자가, sufferer가 그렇다면은 그렇게나 심각한 사태도 그와 함께 치료책과 위안을 가져온다. In my particular case, 내 특별한 경우에 the consolatory topics were close at hand. 위안이 되는 주제들은 close at hand,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었고, and indeed 정말이지 has suggested themselves to my meditations. 그리고 내 명상에 자신들을 암시, 제안, 시사, 추천 이런 말이죠. suggest는 그러니까 내 명상에 그냥 들어왔었다, 명상의 주제가 되었었다 그런 말이죠. 훨씬 전에 a considerable time before it was requisite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주제들을 필요로 하기 훨씬 전부터 내 명상에 들어왔었다. In view of my previous weariness of office and vague thoughts of resignation. In view of는 뭐를 고려하다는 말이고요. 내가 이전에 공직을 지겨워하고 weariness, 그리고 vague thoughts of resignation, 사임할 생각을 희미하게 했던 것을 in view of 고려할 때 my fortune somewhat resembled that of a person. 내 운은 다소 다음과 같은 사람의 운, that's an fortune이겠죠. 운을 닮았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should entertain an idea of committing suicide.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다가 entertain은 뭐 즐겁게 해주다, 접대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각, 감정, 희망 이런 것 등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다가 and although beyond his hopes, 그리고 비록 희망하는 바를 훨씬 능가한 것이긴 하지만 met with a good hap to be murdered, 살해당하는 행운을 맞이한 이 운을 닮았다. 되게 좀 시니컬하면서도 참 황당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살하라는 건 이제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참 사람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겠구나, 사람 거를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상황입니다. 아, 어찌 해야 되지?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뭐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 차입니다. 타임하는 건 이제 자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고 있다가 잘린 거죠. 그거는 이제 살해를 당한 거 하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했다손 살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희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all the beyond is hopes라고 했습니다. 비록 희망하는 바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긴 하되 살해당하는 행운을 맞이하니 운을 닮았다. In the cost mouse as before in the old man's. 이전에 old man's에서처럼 그구 목사관이라고 그랬죠. 세관에 근무하러 오기 이전에 신혼살림 차렸던 그곳입니다. 거기에서처럼 in the cost mouse 세관에서도 I had spent 3 years. 나는 3년을 보냈어요. A term long enough to rest a weary brain. 이는 지친 머리를 휴식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었는데 long enough to break off old intellectual habits, 옛 지적인 습관들과 단절하고 and make room for new ones, 새로운 습관들
그들의 여지를 마련해주기에는 long enough, 충분한 기간이었죠. long enough and too long, 충분한 기간이었는데요. 어쩌면 너무나 충분한 기간이었는데, to have lived in an unnatural state,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살기에는 뭐 하면서 doing what was really of no advantage, no delight to any human being, 어떤 인간에게도 혜택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이 되지도 못하는 일을 하면서 이 세관에서의 일을 계속 이제 시니컬하게 불렀잖아요. 인류의 단합된 노력이 못 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악마의 봉급을 받으면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맥락이고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익이나 advantage 또는 delight, 즐거움이 정말은 실제로는 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또 withholding myself from toil, 다음과 같은 that 이하의 toil, 노역도 하지 않으면서 to withhold oneself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스스로를 하지 않게 하다. withhold는 뭐뭐 해주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노역이냐면 to which would at least have stilled an unquiet impulse in me, 내 안에 있는 불안해하는 충동을 still, 고요하게 하다, 잠재우다는 말이죠. 내 안의 불안해하는 충동을 진정시켰을 수도 있을, 적어도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인류에게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신경을 달래줄 만한 일을 하든지. 근데 이것도 적어도 안한 채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내추럴한 상태라고 한 거죠. 이런 상태로 살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지나치게 충분한 기간, 그게 3년이었다는 거죠.